좋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는 142페이지고요. 기본서는 475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인데요. 기본서 먼저 보겠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이었다. 이걸 이제 원시적 불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할 때 그게 원시적으로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실뢰이익이라고 했죠. 실뢰이익을 배상하는데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즉 이행이익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뢰이익은 이행이익을 함도로 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때 실뢰이익이란 말 한마디도 안 놓고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실뢰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조금 혼란스럽게도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항의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하는 거지 상대방도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 범위에 그 3번에 보신 민법과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설의 경우는 이거 학설 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자꾸만 이렇게 그 뭐 저 여러 가지 학설을 자꾸 꺼내놓고 있는데 객관식 시험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게 그 객관식 시험인 거예요. 객관식은 누가 봐도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늘 판례가 답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험도 그래서 판례 문제가 32문제에서 36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판례가 아닌 것들은 법조문 그대로 나오든지, 이론의 대립이 없는데 판례하고 다수설의 이론의 대립이 없을 때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 중에서 객관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인 경우에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이때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걸 무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 노트 쪽에 보면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런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래 계약상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상 책임이니까 계약상 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약 체결 전 단계, 계약 체결 전 단계를 보통 계약의 교섭 단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성립할 것이다 라고 신뢰를 부여하고 난 이후에 부여 후에 계약을 파기해버린다. 이걸 중도 파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약을 중도에 파기했을 때 그때도 계약에 신뢰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중도 파기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성립될 것이다 라고 믿게 해놨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의 성립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익을 포기하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느닷없이 깬다.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 모집 공고를 내서 직원들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합격을 시켜서 뭐 고용 대기를 시켜놓고 뭐 3개월 있다 고용하겠다, 4개월 있다 고용하겠다. 합격만 시켰지 아직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뭐 채용 계획이 없어졌다, 채용 계약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 성립할 것이다라고 신뢰를 부여해 놓고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경우가 해당하거든요. 이때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의 근거를 어디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자라고 하는 게 다수설의 학자들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런 행위는 신뢰를 부여해놓고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행위는 이거 불법행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불법행위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내 이익으로 한정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학자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보면 실내 이익의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실내 이익이니까 이거 적용하자. 이게 민법 제535조거든요. 535조를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이거는 불법행위로 본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판례 밑에 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는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생긴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신의 측에 비추어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밑에 내용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불법행위 구성하니까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하나의 판례가 학교법인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판례 내용을 좀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학교법인이 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두 명을 합격시켰고 또 입사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 한 사람 먼저 채용했고 한 사람을 채용 대기, 발령 대기 해놨다가 이거 입사 교육까지 다 시켜놓고 1년 8개월 정도 지나서 채용 계획이 없어졌다.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1년 8개월 동안 기다린 이 사람은 그동안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기회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 측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책임의 요건으로 보시면 외관상 계약이 있어야 되죠. 계약은 성립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립했어야 되고요.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불능이었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다음에 그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그때 그 책임이 실내 이익이다.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수설은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4번에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대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과실이 있으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 판례의 태도가 아니라 대부분 판례는 불법 행위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불법 행위로 본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몇 개가 나오고죠. 계약의 유형에 따른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26회 문제가 계약의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에요. 예약을 하게 되면 본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죠. 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죠. 그 채권이 형성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고요.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다 유상 계약이다 그래요. 쌍용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쌍유응 그걸 쌍용 줄여서 이렇게 하고요.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교환 계약도 낙선 계약이에요. 그래요. 내거 줄게, 네거 줄래?
라고 해서 좋다, 그럼 내거줄 테니까 네건날 다오 라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약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싹다 뭡니까? 낙성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면서 유상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면서 낙성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계약 강론에서 할 거예요. 쌍유불락 계약이다. 쌍유불락 계약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다 쌍무, 유상, 분류식, 낙성 계약이고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근데 틀렸어요. 요물 계약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계약금 계약이에요. 임대차 할때 보증금 계약은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 계약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것만 좀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중에서 2번, 3번 다 기출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4번도 기출 문제인데 전부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이니까 4번 가지고 한번 볼게요. 4번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처리할 수 없는 거고요.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판기라 그랬잖아요. 자판기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특히 자판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겠죠.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두달 전에 사망했답니다.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발송 후두달 전에 사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발송 후두달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고 정상적인 의사표시란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야 되죠. 또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어야 되겠죠. 청약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격지자든 대화자든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481페이지 계약의 효력인데 여기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이건 계약의 해제 쪽에서, 요거는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위헌부담인데, 위헌부담은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요거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여기는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이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한다. 당사자 쌍방이.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이 이러한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했고, 을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이러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 것이고, 매수인은 이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의무를 부담한 거죠. 이런 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했다.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대금이고 대금 지급의 대가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쌍무계약은요,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이 채무가 성립해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도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또 이쪽 채무가 성립해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쪽 채무가 이행이 될 때,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채무가 이행이 될 때, 이쪽 채무도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쪽 채무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호간의 결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그래서 쌍무계약은 상호간에 끈적끈적하게 끌어다니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 결련성은 성립상의 결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성립하고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 제공돼야 상대방도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상의 결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은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멸실돼서 소멸해버렸대요.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도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존속상의 결련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립상의 결련성, 뭐 성립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쌍부계약은 이렇게 해서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항변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또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은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대요. 갑도 을도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니까 얘 채무도 같이 존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둘다 책임 없는 사유로 그랬으니까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게 위험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험부담은 이거 없어졌는데 이거 없어진 거에 따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죠.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갑이 부담을 한다. 갑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매매대금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그 대신 여기서 발생한 손해는 그냥 감당하고 말아라 그런 얘기죠.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손해 그냥 감당하고 마는 건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라는 얘기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이행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동안에 낙뢰맞아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경우엔 당연히 채권자가 책임 부담하는 거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권자가 담배 피다 태워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 책임져야 되죠, 그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졌으니까 형평의 원칙상 채권자의 귀책사유 있으면 채권자가 책임지는데, 이건 둘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인 갑은 채권자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 대금 청구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이익이 생긴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멸실 등기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상당액은 돌려줘야 된다.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인데. 자, 위험부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481페이지에 있는 쌍무계약의 특성이, 쌍무계약은 결련성이 있다. 그 결련성이 성립상의 결련성과 이행상의 결련성과 존속상의 결련성이 있는데, 그 이행상의, 성립상의 결련성은 모든 쌍무계약이 당연히 무슨 이행을 하든 존속을 하든 일단 성립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립상의 결련성이고,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우리 위험부담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을 비교하면서 공부했으니까 그냥 우리 위험부담을 먼저 보자.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두장 정도 넘겨보십니다. 두 장. 세 장을 넘기면요, 세 장을 넘기면 487페이지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 487페이지는 위험부담 먼저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죠?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그냥 부담하고 말한 얘기입니다. 우리 강의 노트도,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145페이지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위험부담으로 갔었죠. 네, 요거 487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근데 53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그래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여기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도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는 이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또한 같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줘도 대금은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책임 있는 사유니까.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 그 이익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하고 여기 지금 설명 필요한 건다 했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 쪽으로 가시면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인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손해를 일방이 부담하는 제도다.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민법 규정에 따르지 말고 누군가 무조건 책임지기로 하자라고 했으면 그래 그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거기 위험 부담 쪽으로 가면요.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대금 청구할 수 없어요. 대금 청구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놓은 대금이 일부라도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규칙 사유가 있다든지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으면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자기가 채무를 면함, 자기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은 이익,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이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나와 있는 설명인데 이거 이상의 설명은 더 없습니다. 거기에도요. 그래서 채무자 부담주의에 대한 예외가 538조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4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489페이지는 문제.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의 병이 방화해서 소실되었다. 그럼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3자 책임 있는 사유니까 둘 다 책임 없는 사유죠. 야, 그래요. 자, 건물에 민법상 갑의 의무는 그래요.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했으니까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갑의 권리 의무인데 갑은 양도 의무를 면하지만 대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고 수령지체라는 얘기 없으니까 무조건 갑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갑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갑은 건물의 양도 의무를 면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다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그냥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감당하고 말아라. 그냥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그냥 끝내고 그 대신 받아놨던 돈이 있으면 돌려줘라. 그걸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는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다. 그래요. 이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이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자 과실이죠. 여기는요. 채권자 과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이거는 갑과 을이 지금 매도인 매수인으로 문제는 바뀌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갑의 과실로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그럼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는 얘기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옆에다 하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갑의 수령 지체 중에, 그럼 갑의 수령 지체면은 요거잖아요. 채권자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위험부담이고 이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 합의로 그 부담의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481페이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같이 보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 481페이지 기본서로 다시 돌아오고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기본서, 강의 노트는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는 481페이지 볼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생기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인데요. 자, 이쪽은 지우고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을 예를 들면 가장 좋습니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2억 원의 대금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고요. 계약을 했고, 중도금 주기로 했고, 잔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중도금이 없었다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도금이 있었던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이날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을은 이날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2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 거고, 갑은요, 이날 권리를 이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권리를 이전해주면 되는데, 이때 매도인 갑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럼 상대방은요, 2억 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쌍무 계약은 이행기에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때 상대방도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요거 하기 전에 매도인의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상호간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데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할수 있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대도 을이 자신의 매매 대금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인 갑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겁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갑이 이행 제공을 했대요. 이행 제공을 했으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죠. 그럼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행 제공하고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행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게 공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가의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계속되다가 중단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되면 한 번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지체에 빠뜨리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은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기본은 이거예요.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행 제공이 됐다. 그럼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때도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진다. 그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되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암기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이렇게 해서 뭐 OXO 뭐 이러면 좀 발음이 힘드니까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무슨 베트남 말 같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추상적으로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의 기본 이론인 거예요. 기본 이론이고. 자,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도금을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했다. 요거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할게요. 그러면 중도금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중도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중도금 주기로 했다.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했다. 그럼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중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도금 지급할 때 얘는 급부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중도금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급부해야지 상대방이 중도금 받을 때 뭔가 받기로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않은 상태니까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원래 그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대가적 의무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혼자만 이행하는 거지 상대방은 이행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선이행 의무자는요. 근데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시행위 항변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불안의 항변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불안의 항변은요, 매매대금 2억에 매매하기로 했고 1억 원의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잔금을 1억 원 주기로 했다고 약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억 원의 중도금을 주려고 와서 봤는데 혹시 여기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제3자 A가 이 부동산을 압류해버렸네요. 압류했는데 압류 금액이 1억 원을 훨씬 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1억 원을 다 주고 났는데 거진 2억 원에 상당하는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이거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압류 실행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받을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불안의 항변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그 위험한 상황, 즉 압류가 없어질 때까지 중도금의 이행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요. 중도금, 선이행 의무가 있는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중도금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다. 자, 이건데 중도금 1억 원 주기로 했고 1억 원을 이행 지체하던 중에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 여기는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다른 말로 잔금 기일이 도래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잔금 기일이 도래했다. 그럼 원래 매매계약 체결할 때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2억이고 2억 지급의 대가가 소유권 이전이었는데 편의상 나눠서 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대가적 의미의 채무는 이거 합산한 게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도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 즉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도금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 이후 잔금 지급기일까지 합 이자 그리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자 그리고 잔금 이거 합산해서 다시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원래가 2억 원 전액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적 의미의 채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중도금 선이행 의무 있는 자,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원래 없는데 예외적으로 동시행위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는 불안한 사정이 생겼다. 상대방이 재산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졌다. 그때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중도금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자, 그러면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 그 다음에 잔금 합쳐서 동시 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동시행의 관계, 동시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기본 이론과 선이행 의무 있는 자의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그 다음에 하나는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 그 효과는 뭐냐? 여기 보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쌍방 모두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행 지체에 저지 효과가 있다. 꼭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갑이 이행기가 됐는데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니까 굳이 이행 청구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어도 서로 간에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혹시 갑이 자신의 급부, 이행 의무는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가 소송을 통해서 청구했다는 얘기죠. 소송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2억을 지급하는 청구를 합니다. 그럼 판사는 을한테 매매대금 왜 안 주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매매대금을 왜 안 주나? 라고 물어보는데 을이 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 판사는 그냥 지급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송상 행사됐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원용할 때만 판단해야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상대방이 동시행위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으면 그냥 예, 지급해라 라고 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혹시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원용하게 되면 그때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환이행 판결이라고도 얘기하죠. 상환급부 판결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즉 갑이 이행기에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예, 그리고 상대방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청구했구만. 그러면서 너는 대금 주고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 너는 대금 주고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 이렇게 결국은 대금을 줘라라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했으니까 원고가 승소하긴 승소했는데 완전히 승소한 게 아니라 반만 승소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게 요거 요거 비교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여기 몇 개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는 기본 이론하고 선의행 의무 있는 자,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 효과, 행사 효과, 그 다음에 우리 민법 및 판례가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네 개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얘기는 선의행 의무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선의행 의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걸 불안의 항변이라고 얘기하죠. 전항 법문과 같다. 요건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중도금 이제 의무,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래서 불안의 항변하고 요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의의 동시행의 항변권, 우리 강의 노트는 144페이지입니다. 그 의의에 7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선이행하기로 했고 7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면 등기서류까지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 변경은 나중에 보는 겁니다. 예, 이때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그 동시에 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동시 이행에 항변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서로 올게요.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립 요건에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했어야 된다.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더 봐야 될 건 483페이지에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한하지 않고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이 양도됐다는 얘기는 매도인 갑이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병에게 양도해서 을이 매매대금, 그래 내가 나한테 나중에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을 해서 이 사람이 매매대금 채권의 채권자가 됐다. 채권이 양도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도 잔금 지급기일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주기로 약정을 했어도 잔금 지급기일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자라고 하는데, 선의행 의무자와 관련돼서는 483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 볼게요. 매수인이 선의행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에, 그래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까지의 지연손해, 즉 지연이자와 잔대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그 판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 이행 청구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이행 제공 없이 청구했어야 돼요. 그래야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했대. 이행을 했으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죠. 그럼 이행 지체에 빠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다가 그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다. 그럼 다시 동시행위 항변권에 생긴다. 그래서 거기 일단 수령지체에 빠졌던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시 이행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갖는다. 그 말이 이거예요. 이거. 그 어려운 말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우리 기본서에 좀 어렵게 나와 있으니까 이행 제공 없이 청구하면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행 제공이 있었으면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으니까 이행 제공 의무가 생겨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답니다. 그러면 동시행위 항변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쌍방 서로 자기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동시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번, 1번하고 2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십니다. 판례에 도급 계약 이런 건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한장 그냥 넘기겠습니다. 동시행위 항변권의 행사와 그 시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동시행위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는 데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서에는 우리 없지만 요 내용들 동시행위 항변권의 존재 효과는 이행지체 저지 효과 있고 행사의 효과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원용했을 때만 그때만 동시행위 항변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상황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강의 노트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강의 노트 145페이지 보면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소송상 효력인데 상대방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으로 주장했을 때 상환 급부 판결 원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 판결 원고 승소 판결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하고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경우라고 해서 145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죠. 거기 판례에 1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번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 예외와 담보권 등기의 말소다라고 하는데 담보권 등기 말소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항상 선의행 의무다. 자,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다. 그다음에 위험부담까지는 했고요. 위험부담 넘기면 두 장을 넘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강의 노트는 한장 145페이지 넘겨주시면 14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올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강의 노트 146페이지, 기본서 490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